오바마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하면서 1100선이 무너졌습니다. 오바마 당선자는 첫날부터 최악의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재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우선 인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참모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강만수 장관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